머나먼 미래. 수많은 인구와 자원 문제로 인해 스페이스 콜로니를 개발하였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범죄자들을 우주로 추방시켰습니다. 시간은 흘러 지구는 환경오염과 자원이 고갈되어 가자 국가 간 대전쟁이 일어났고 결국 9개의 국가만이 남았습니다. 범죄자들이 살던 스페이스 콜로니는 과학의 발달로 인해 유토피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지구에 있던 국가들은 연합하여 스페이스 콜로니를 침공합니다. 하지만 전쟁은 장기전으로 흘러갔고 스페이스 콜로니는 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타락한 지구에서 가장 인기 많은 격투 스포츠 헤비 스매시로 승부를 내자는 제안이었죠. 지구 9개의 국가와 스페이스 콜로니 대표팀이 승부를 하여 우승한 하나의 국가만이 스페이스 콜로니로 이주를 허락할 것이며 스페이스 콜로니가 우승하면 더 이상 침공도 불가이며 이주도 허락치 않겠다는 제안이었죠. 제안은 수락되었고 각 국가들은 최고의 유전자를 지니 초인들을 복제해 대표팀을 창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레드 이글스 팀을 창설하였고 호크 스크류 슛을 쏘는 초인을 복제하여 참가합니다. 일본은 카미카제 스트라이더즈 카미카제 슛을 쏘는 초인을 복제했으며 방어력이 강합니다. 한국은 스페인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한국과 스페인의 혼혈이자 강력한 드래곤 슛을 쏘는 초인을 복제해 서울 파이터즈로 참가합니다. 독일은 베를린 제규어즈이며 장기술이 뛰어나며 세븐웨이 슛을 쏘는 초인을 복제했죠. 브라질 리오파오즈 썬더 슛을 쏘는 초인이며 오버헤드 킥을 잘 다루는 초인을 복제합니다. 영국 유니언 샤프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리볼버 슛을 쏘는 초인을 복제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스팅어즈 지구상에서 수비를 가장 잘하고 크로스 허리케인 슛을 쏘는 초인을 복제합니다. 이집트 콥트 디펜더즈 파이어 슛과 방어에 특화된 초인을 복제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버닝 레이디스 호주에서 가장 빠르며 스파이럴 슛을 쏘는 여성 초인을 복제하죠. 스페이스 콜로니는 모빌 스트라이커즈를 창설하여 자신들의 과학이 만들어낸 최강의 로봇을 대표팀으로 출전시킵니다. 10개 팀의 경기는 시작되었고 모빌 스트라이커즈가 압도적으로 모든 팀을 이겨 우승합니다. 이로 인해 지구와 스페이스 콜로니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 조약과 함께 전쟁은 끝납니다. 하지만 스페이스 콜로니 내부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구가 약속을 어기고 다시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공격하자는 강경파와 조약대로 평화를 유지하자는 온건파와의 분쟁이었죠. 결국 두 세력은 헤비 스매시로 결정하기로 합니다. 홍건파는 모던 스트라이커즈 팀을 보냈고 강경파는 그라비톤 슛을 쏘는 신형 로봇으로 팀을 꾸립니다.